안녕하십니까. 경북 도민방송의 권선입니다. 예천군은 22일 오전 10시 군천 중회의실에서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학동 군수를 비롯한 실과 소장, 용역기관, 관련 부서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군은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임산부에 안전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동실, 신생아실, 산후관리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세부 시설이 구성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쾌적하고 안락한 산후건강관리를 제공할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관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